안녕하세요. 컴사부 김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포토스케이프 X를 이용해서 이렇게 얼굴 사진을 보정을 했었죠. 좌측 사진이 원본이고 오른쪽 사진이 보정한 사진인데 어제는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오늘은 마스크를 이용해서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초보 사용자 같은 경우는 이 사진만 보더라도 와, 굉장히 보정을 잘했네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오늘 마스크를 이용해서 보정한 사진을 보시면 생각이 또 달라지실 겁니다. 자, 결과물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이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보정한 이미지. 오른쪽은 마스크를 사용해서 보정한 이미지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은 사진은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뭉개졌어요. 이 부분만 봐도 머리카락이 한올한올 살아있는데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은 사진은 머리카락이 다 붙어있죠? 여기는 마치 머리카락이 녹은 것처럼 다 붙어있는데 이쪽 사진을 보면 머리카락들이 한 올씩 다 살아있습니다. 눈 부분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쌍꺼풀도 살아있고 그 아래쪽에 속눈썹까지도 잘 표현이 되어 있죠. 반면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은 사진은 이렇게 속눈썹 같은 경우가 다 흐릿하게 지워져 있어요. 입술 부분도 뭉개져 있고요. 마스크를 사용하면 이렇게 선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입고 있는 옷만 봐도 마스크를 사용한 사진은 이렇게 한올한올 바느질 자국까지 보이는 반면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보정한 사진은 전부 뭉개져서 바느질은커녕 색상이 다 변색되어 있습니다. 손톱 부분도 확인해 볼게요. 왼쪽 사진은 손톱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죠? 여기도 사진 경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반면 오른쪽에 마스크를 사용한 사진은 이렇게 손톱 부분도 아주 또렷하게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 마스크를 이용해서 얼굴 사진을 보정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편집에서 조정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깨끗한 피부를 클릭했었죠? 지난 강의 시간에는 여기서 그냥 반지름만 이렇게 확대를 해줬었는데 사진이 뭉개졌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반지름이 9였을 때는 얼굴에 이렇게 주근깨가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반지름을 30까지 올렸었는데 바느질 자국도 없어졌고 머리카락도 이렇게 다 뭉개집니다. 자, 그럼 마스크를 적용해서 작업을 다시 해볼게요. 마스크를 클릭하고 경도를 0으로 조절해 줍니다. 자, 반지름 값은 그대로 두고요. 이제 이 브러쉬를 가지고 얼굴 부분을 문질러 줄 건데 눈과 입술은 제외하고 문질러 볼게요. 자, 브러쉬 크기는 적당하게 조절을 하고 나서 문질러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얼굴 부분을요. 눈 부분을 문지를 때는 화면을 확대하고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줬습니다. 이제 적용 버튼을 클릭하고요. 뽀샤시를 클릭해 줄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사진 전체에 이 효과를 줬었죠. 자, 오늘은 마스크를 클릭해서 이 얼굴 부분에만 효과를 적용시킬 겁니다. 경도는 가장 낮게 맞춰 놓고요. 이제 얼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문질러 줄 겁니다. 자, 벌써 이 부분이 아주 깨끗해졌죠. 자, 뽀샤시 효과까지 다 적용을 시켰어요. 이제 적용을 클릭하고요. 도구를 클릭하고 나서 점 얼룩 제거를 클릭해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화면을 좀 확대하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얼굴에 남아있는 주근깨를 제거해 줄 겁니다. 점을 지울 때 브러쉬 크기는 작게 하시는 것이 얼룩이 생기지 않는다 그랬죠? 지워지지 않을 때만 브러쉬를 키워주시면 됩니다. 자, 점을 클릭해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워버릴 거예요. 우선은 작은 브러쉬로 해서 클릭을 하시고요. 지워지지 않은 점들은 다시 브러쉬 크기를 조절해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배속을 좀 빨리 돌릴게요. 자, 점들을 다 지웠어요. 이제 이 부분을 클릭하고요. 혼합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 콧등 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작업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콧등 부분이 자연스러워지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요,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고 나서 이렇게 작업을 좀 해줄 거예요.
이제 왼쪽으로 넘어와서 이 부분도 조금만 드래그를 해줄 겁니다. 자, 다 됐어요. 이제 색상으로 가서 보정을 조금만 더 해주겠습니다. HDR 한번 적용시켜 볼 거고요. 매직 컬러도 체크를 해볼 겁니다. 자,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밝기를 좀 더 조절을 해볼 거예요. 자동 색상과 레벨도 적용시켜 볼게요. 중, 레벨도 중, 컨트라스트도 중을 적용시켰어요. 자, HDR은 체크를 풀었습니다. 밝기를 조금만 더 밝게 해줄게요.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오늘 수업에 사용한 자료는 항상 그렇듯이 제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거고요. 유튜브에서 설명 부분을 클릭하시면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